일본 영상한 소녀상 걸림과 그리고 강제노동자상 걸림 그리고 곧 발표될 친일 굴욕적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밀군사동맹 저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결의하나 공동대표 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영상으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보고 이제 한밀군사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라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조약, 지금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 동북아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 일본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국제사회에 일본을 다시 내세웠던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미국은 어메불망 지금까지 일본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지고 미국의 개노릇을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지금껏 바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첫 번째 찬물을 끼운 것이 바로 한일협정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한밀군사동맹체제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36년의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조선민중들의 반일 감정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메불망 지금까지 친일, 매국적인 대통령을 갈아치워가면서 한밀군사동맹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자주의식이 굳건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튼튼하게 가로막아왔고 지금까지 저희가 저지시켜 왔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2019년 전 국민이 불매운동을 벌여가지고 지소미아를 중단시켰던 투쟁 기억나십니까?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일본 전방기업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대배상해야 된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촛불국민들의 힘에 의거해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이 일본을 단죄하고 일본의 침략을 사대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월요일 아침이면 깜짝 놀랄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윤석열의 친일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문제가 월요일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발표될 거라는 이런 낭보가 저희들한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해법이 뭡니까? 일본의 사죄 필요 없고 미쯔비시와 일본 제철의 전방기업의 사죄 필요 없고 우리 기업의 돈으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나눠주려고 하는 정말 반역사적인 반민족적인 그런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양금덕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돈 못 받는다. 일본의 사죄 없이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겠다 라고 양금덕 할머니가 맨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단 2주 만에 1만 명이 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추천인인데요. 3월 1일 정발동상에서 양금덕 할머니께 순금 5돈에 윤석열 정부가 뺏은 훈장보다 훨씬 더 좋은 훈장을 양금덕 할머니께 저희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밀군사동맹, 미국이 오메불망 염원했던 그리고 일본이 오메불망 염원했던 한밀군사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간의 과거사를 한일사의 과거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한밀군사동맹의 추진에 발걸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밀군사동맹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위대를 끌어들여서 다시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게 한밀군사동맹입니다. 여러분
자유대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용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는 걸 여러분 용인할 수 갑자기 협력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자신들의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할까요?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한미군사동맹에 한일동맹, 미일동맹도 있고 한미동맹도 있는데 한일군사동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한일 과거사 때문이죠. 이것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미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군사동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위대 명령을 받는 자위대 명령을 지시받는 군대가 되기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짓밟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3월 10일 WBC 도쿄돔에서 WBC 한일전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 기시다와 윤석열이 아름답게 손을 잡고 한일 관계는 완전히 개선되었다라는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도쿄에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네가 참석하려면 너의 숙제는 강제동원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와라. 그것이 일본이 낸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고 G7 정상회담에 오매불망 윤석열은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들이 뭔가 과거의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이완용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부부 동반으로 일본에 가서 귀족 대접받고 호의식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재무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난 22일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 날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독도 앞바다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했죠.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의 공식 발표에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된 그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의 본질적 모습이 뭡니까? 다케시마 날에 다케시마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군이 동원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케시마를 지키는데 우리 군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지킬 힘이 없으니 일본이 와서 다시 조선을 식민지배 하시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오버하는 겁니까?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 평화헌법이라는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역사적으로 애를 써왔습니다. 마침내 평화헌법이 무력화됐습니다. 뭡니까? 적기지 공격 계획입니다. 적기지 공격이 많이 어렵죠. 선제 타격 능력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마침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평화헌법은 이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었고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고 일본 열도 전역을 미사일 기지로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키나와 관련한 미사일 기지 영상 보신 분 계시죠? 일본의 재무장은 매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후원으로 다시 동북아 군사적 패권을 일본이 지라는 뜻 다름 아닙니다. 한미군사동맹으로 이 땅에 자유대를 끌어들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이 윤석열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빌부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빨아먹고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날 발표될 정말 친일적이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추진하는 한밀군사동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전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